이렇게 투명한 길을 지나면 짜잔!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키를 꽂아주면 됩니다. 그럼 앞에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이 발판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 그래서 빨리 점프해줘야 돼. 아니면 떨어지거든? 이렇게 말이에요! 자하! 오늘은 타워 오브 헬 미디움 한번 해볼 거예요. 어제 제가 타워 오브 헬 이지 굉장히 깔쌈하게 끝냈죠? 그래서 오늘은 타워 오브 헬 미디움 한번 깔쌈하게 한번 찍혀볼라 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도 되게 좋지만 이 뒤에 지름길이 있어요. 바로 여기 점프해서 매달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점 자 체크해 두시고요. 자 올라가 올라가 슉 슉. 여기도 역시 이지와 마찬가지로 대여도 죽지 않습니다. 물론 피가 다 달면 죽겠지만요. 그러니까 자 조심조심해서 하면 돼요. 몇 번쯤 데이는 거는 괜찮아. 슉슉슉슉. 오우 너무 많이 데였는데?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있다고. 응? 큰일 날 뻔했다. 다 떨어질 뻔했어. 슉슉슉. 좋았어. 여기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이 줄 밟고서 잘 가야 돼요. 점프 점프. 어 저 밑에 징징이랑 지금 마리오랑 막 춤추고 난리 났다. 루이지랑 슉 아이고 자 아이고 아 이 머리 부딪히지 않게 슉 슉. 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때 제가 요쪽을 착각해가지고 요쪽으로 갔었죠. 뭐 여기 이렇게 먼데 어떻게 점프하냐고. 하지만 저기가 아니라 여기였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떨어져요. 저거 가짜 벽이거든요. 조심하세요. 이 색깔 잘 기억하세요. 가짜 벽이라는 거 잘 기억해두시면 이 타워 위에 올라가서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슉! 이얍! 자, 살짝 지금 바닥 색깔이 바뀌었거든요. 블럭 색깔이. 살짝 진해졌죠. 아래 거에 비해서. 봐봐.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소리겠지? 자, 여기는 이제 두 갈래 길인데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느 쪽으로 가든 한 군데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이쪽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약간 공략법처럼 됐는데? 하지만 공략법은 아닙니다. 저도 못하기 때문에.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 안쪽 길을 선택해 줍시다. 그리고 요거는 가짜 벽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했었던 그 벽 색깔. 가짜 벽이니까 쑥쑥 통과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가짜 벽. 자, 이제 이쪽으로 쭉, 쭉, 점프. 그리고 여기 지금 웬만하면은 회오리 점프를 해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걸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피가 너무 많이 달아. 화면 왜 마우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흔들렸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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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대충 감으로, 감으로 회오리 점프하는 자루. 슉 매달려! 좋았어. 예스 예스. 바닥 색깔 바뀌었고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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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슉 슉. 자 여기서 이쪽으로 빨리 가겠다고 점프하면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가가지고 귀찮더라도 벽쪽까지 끝까지 점프해서 그리고 이거 가벽이니까 충분히 들어가 줄 수 있어요. 저것도 가벽이니까 들어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깥쪽이랑 안쪽이 있는데 안쪽으로 가주는 게 편해요. 이렇게 시프트락을 켜고요. 바깥쪽으로 가면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안전하게 매달려서 슈슈슈슈슈 올라가주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점프 점프 슉. 아이고 아이고 위험해. 너무 위험하게 다녔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자루가 제일 못하는 오른쪽 점프. 이야 무섭지만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해주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 이야 여기서도 또 오른쪽 점프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바로 밑에 낭 떨어지거든요? 이거 쭉 떨어져요, 진짜. 야, 웬만하면 신중하게, 신중하게. 후, 떨려. 여기서는 이제 이쪽 벽을 밟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저 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한다 치고, 이렇게 공중에서 가는 방법을 터득해 보도록 해요. 이 벽이 있긴 한데, 어느 순간 보면은 없어지거든요? 슉. 이런 데는 없죠. 얍! 점프! 다시 왼쪽 점프! 슉. 점점 벽이 좁아져. 바닥이. 바닥이 점점 좁아지니까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서 올라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야? 이히! 색깔이 바뀌었어요! 엄청 이쁘죠? 엄청 이쁜 바닥 색깔로 바뀌었고, 쑥! 여기는 돌아가는데, 이 벽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저기 데이면 바로 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런데 점프할 때, 여기 벽에 부딪히면은, 너무 가까이서 점프하면, 부딪혀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서, 살짝 거리를 두고서 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야, 여기는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건데 그냥 점프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덜 맞게 점프해주면서 가고요. 이거는 이제 돌아올 때 어구 살짝 데이는데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주면 돼요. 야, 여기도 살짝 거리 두고 야 이렇게 올라와 준 다음에 여기도 그냥 이렇게 점프하면서 어차피 우리 목숨은 많아요. 여기서도 이제 점프부터 하고 앞으로 가지고 여기 왼쪽 길로 가면은 가짜라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나는 왼쪽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가짜라는 소문이 있는 곳은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저 친구 떨어졌어요 여러분. 나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걸 봐버렸어. 지금 저 친구가 떨어지는 장면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신중하게 해야지. 자, 여기는 벽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휴 1인칭을 해가지고 잘 와줍니다. 슉 슉. 근데 이쪽으로 나는 이런 철사길 지날 때 너무 무서워. 떨어질까봐. 이제 진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야야야야야 이걸 야 이걸 잉? 야 됐다. 후 이걸 못 올라간다고? 자 여기 이렇게 조심조심히 여기도 역시나 이게 있지만 이렇게 와주고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짜잔! 다시 왔습니다. 후, 힘들었다 정말.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안 떨어지고 잘 왔어요. 자, 아까도 보셨지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잘 보고 조심조심 잘 확인하고 가야 돼요. 정말 떨어지면 큰일 나요. 슈. 자, 쭉쭉쭉쭉.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짠, 이런 줄이 나와요. 이런 줄을 밟고 가면은, 이번에는 사각형 발판이 나옵니다. 자, 화살표 보이죠? 아래로 내려가라고 돼 있어요. 저쪽으로, 이렇게 쭉 점프. 이것도 또 너무 앞으로 길게 점프하면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세월이 점프 신중하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대결인 것도 아니고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 편안하게 괜히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원으로 뛰는 거 아니고 여기 벽 쪽에 조그만 발판 있죠? 저거 밟고서 원으로 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 또 여기가 왔구나. 무서운데 이거? 오! 됐다! 여기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점프 해주면서 올라가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 밑에는 다행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짠! 여기는 바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강제 세이브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꿀밤이 말을 빌리자면 첫 번째 고비는 넘겼다. 여기까지 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거라고 했거든요. 자, 신중하게 또 해봅시다. 으이구! 떨어져 버렸다. 휴. 여기 이렇게 저거 뭐야. 저거 에너지가 막 돌아다니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에 대기했다가 피 조금씩 달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자, 중간 세이브가 됐다고 해서 또 너무 막 하면 안 돼요. 떨어지는 게 괜찮은 거지. 만약에 저런데 오랫동안 되어가지고 죽으면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세이브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얇은 발판 팁을 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멀리 점프하는 게 좀 편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충 내 점프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점프하는 게 편하더라고 저는. 자, 이렇게 슝 열심히 얇은 발판을 쪼쪼쪼쪼 밟고 지나가서 여기 오는 거를 이렇게 밟아주고요. 우우! 오는 것도 한번 밟아주고 슉! 자, 이쪽으로 매달려서 올라갑니다. 이제 보라색! 이제 보라색으로 왔어요. 으! 멀리 점프해야 돼요. 휴. 자, 이렇게 들어가주고 안돼! 이게 뭐다? 감으로 점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감으로 점프하면은 저처럼 돼요. 왜냐? 안 보고 점프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갈까? 그래 슉! 아, 됐다. 자,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요, Shift락을 먼저 키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매달려요. 그리고 화면을 돌리지 않고 옆으로 가기를 같이 동시에 클릭을 해주면 저렇게 갈 수 있어. 이건 벽이 좀 두꺼운데? 그러면은 됐다. 이런 식으로 점프해주고 슉! 신중히 잘 확인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시프트락을 켜주고 점프해서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주고 슉! 여기 위에 한번 확인해주고 이거는 아무래도 회오리 점프를 해야 되는 것 같군요. 저 회오리 점프를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건가 봐. 여기로 와서 자, 이거 시프트 키고요 앞으로 거기 하고서 방향 돌리지 않게 조심하고 슉 이렇게. 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대어주면서 저 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굵은 거를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자, 이렇게 매달려서 슉슉슉 올라와 주고요. 다시 한번 최대한 앞으로 가서 점프해주고
아, 이거 바닥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서머 시프트락을 켜주고 매달린 상태에서 옆으로 시프트락 끄고 내려와서 저 앞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짠! 이제 네 군데 이렇게 사다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이 몇 번째죠? 두 번째네요. 두 번째고 그러면 이쪽은? 여기가 첫 번째. 자, 여기가 첫 번째래요. 이쪽으로 가서 슝슝슝. 오, 조심. 야, 거미줄 같다, 그쵸? 거미줄처럼 이렇게 줄줄이 쳐져 있어. 난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야, 야, 뚜뚜뚜뚜뚜. 슉, 왔다, 짠! 그럼 여기 키가 있어요. 검은 키. 검은 키를 얻었으면 이제 2번 방으로 갑시다. 슉! 2번 방. 2번 방. 이거 아마 순서는 상관없을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 뿐이지. 다시. 아우. 아이고, 아이고, 어려워. 이거를, 오. 너무 먼 거 아닌가요? 이제 저쪽인가? 얍! 여기 와서 이거는 옆으로 보고 잘 가야겠지 이렇게? 그렇지, 좋았어. 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슉. 여기서도 대각선으로 슉. 좋았어. 이렇게 얇은 거 밟고 일자로 된 거 밟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작은 거 밟고 이쪽으로 오면 짠! 두 번째 키 보라색깔 키 얻었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3번이네. 세 번째 여기는 또 이게 반짝이는 이게 발판이 있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빨리 안 지나가면은 우리 피달아서 죽어가지고 처음으로 내려가줘요. 조심해야 돼. 아! 큰일 났다. 이러면은 이제 피를 좀 채우고 피를 채워가는 게 좋겠죠? 여기도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휴, 무섭다 무서워. 슉슉슉 슉슉 우 대각선 점프! 좋았어. 어! 데이지 않게 조심하고. 어, 자꾸 데이고 있어. 데이지 않고 조심하고 그랬더니만. 어? 데이지 않고 조심하고 했는데 왜 자꾸 데이는 건데? 어, 이유가 뭐야 도대체. 자, 피가 좀 어느 정도 차면은 다시. 야, 좋았어. 슉. 자, 여기 있는 요거는. 안 돼! 안 돼!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요거는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키 하나 또 먹고요. 피 조심조심. 피 조심조심해서 여기 네 번째 이제 슉. 자, 드디어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시프트락을 많이 이용해주는 곳이에요. 이거 매달리는 거 잘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또 한번 시프트락 키고 앞으로 해서 옆으로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이게 앞으로 가는 키를 떼면은 더 빠르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가끔씩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느리게 갑니다. 슬로우 슬로우. 저쪽이다. 슉.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걸 깬 것 같지만 저 이거 안 깼어요. 슉. 자, 네 번째 키까지 하고 나면 이 옆에 이렇게 투명한 길이 있어요. 자, 슉슉. 이렇게 투명한 길을 지나면 짜잔!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키를 꽂아주면 됩니다. 그럼 앞에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이 발판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 그래서 빨리 점프해줘야 돼. 아니면 떨어지거든? 이렇게 말이에요! 자, 다시 왔습니다. 후! 문을 하나씩 따고요.
이게 죽으면 키도 초기화되더라고. 그래서 새로 구해와야 돼요. 제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점프하지? 진짜 너무 빠른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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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호! 다행이다. 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엄청 빨랐어요, 저거. 짠! 타워 오브 엘 미디움, 이렇게 자루가 깼습니다. 마지막에 저 돌아가는 게 저게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저게 좀 고비였는데, 그래도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만에 깼어요. 정말 다행이죠.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근데 아쉬운 게 타워 오브 엘 하드는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드는 다음에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고, 이제 이 다음 영상은 아마 타워 오브 헬에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흥미진진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점프맵으로 돌아올게요. 안녕!